안녕하세요. 캡틴 스타입니다. 에디예요. 저는 엘라디타예요. 오늘 엘라디타가 오늘 박력이 넘치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싱커입니다. 제3회 창기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이고요. 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여 싱커에 접속하라. 네. 이렇게 부저가 비디오 게임이죠. 예, 이 안에 책에서 소개되는 네. 가상현실 비디오 게임에 그런데, 네. 접속한 네. 게이머들을 이렇게 또 싱커라고도 네, 네. 부르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이 자연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동물에 대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랑 연동되는 거죠. 이게 비디오 게임이 영혼이 그 동물의 네. 동물의 여기서 나중에 자 너무 너무 중구난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이 배경이 되는 네, 이 시기는 시안. 이 시안이라는 도시에서 네, 벌어지는 지하도시죠. 일이고 앞으로 훨씬 네. 올해가 2020년인데 2168년에 동강 유역에 네. 세워진 가상의 도시 시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네. 그 지금 지구가 빙하기가 오고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나고. 네. 네, 지금 우리 코로나19하고도 비슷하죠. 겪고 있는 지금 시기하고도 좀 밀접한 비슷한 얘기들을 좀 네. 하게 되는데요. 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네. 바이러스 세균전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하 도시, 이 지구를 벗어난 새로운 행성을 이주하려는다가 그거를 계획하는 도시 네. 시안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네. 위에 지상과 분리된 네. 지하 도시죠. 지하 도시, 지하 네. 세계를 계급이 있는 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 살게 됩니다. 네. 세 명의 친구가 나오죠. 네. 약간 이름이 다 특이한데요. 네. 미마랑요, 북언이랑 다음이 중요 인물이죠. 예, 주요 인물로는 네. 미마, 그리고 다흡, 네. 그리고 또 북언이요. 똑똑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북언이라는 친구가 네.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라디타하고 한번 에디가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네. 여기 지금 가까이 보시면 네, 나중에 사진 확대하면 될 거예요. 네, 여기 지하 세계가 이렇게 층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여기 시작되는 파에타 광장이 있고요.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밑에는 네 이게 중앙 광장인데요. 네, 여기가 네, 제일 중앙이에요.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과 또 신아마존이라고 해서 동물들이 네. 예,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모든 바이러스들과 이제 자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연을 폐쇄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난민촌 지역에 사는 네. 그 사람들이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약간 불법으로, 네, 불법으로 생활하는 네. 사람들인데 그 암시장 같은 걸 형성해 네.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불법 게임인 거죠. 네. 이것을 만들었는데 네. 실제로 신아마존에 있는 동물들하고 싱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네, 조종할 조종도 할 수 있고 네.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조 우리말로 하면 이 싱크라는 게 이제 동조인데요. 네. 같은 가락 남의 주장에 따르거나 보조를 맞춤 네, 어떤 진동체 고유의 진동수를 밖에서 오는 진동력의 진동수에 일치시켜 공명을 일으키는 네. 이 책에서는 메뚜기 때에 대해서 좀 네. 인상적으로 그렇죠. 얘기했었죠. 네. 네, 그리고 못 말한 게 있는데 칸이라는 네. 친구가 나오죠. 아주 좀 네. 의문의 네. 그 불사의 해커? 약간 이런 초능력을 버리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네. 사람처럼 나와서 그냥 팔이 길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사람들은 이제 좀 팔다리도 짧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화라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 뭔가 많이 쓰는 방향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퇴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기도 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역진화 를 하게 되면 더 뛰어난 네. 어떤 뭐 전투력이라든지 뇌 사용이니까 네. 그 동굴 물고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동굴에 살면서 네. 물고기가 동물 물고기 약간 그걸 또 형상을 네. 했죠. 네. 그래서 눈이 필요 없어져서 사실 진화를 하면서 눈을 퇴화를 시켜버렸는데 네. 역진화시키면 다시 눈이 있는 물고기로 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칸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역진화 산물의 어떤 네. 그런 신인류 그러니까 구인류인 거죠. 네. 그래서 활동력도 대단하고 이 초능력을 막 부리는 네, 네. 이런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네, 열린 결말식으로 나와서 좀 어땠나요? 좀
그런 좀 거 되게 싫어하는 결말이 빨리 진행돼. 저는 그런 거 되게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너무 갑자기 끝나면 막 읽다가 좀 짜증이 날 때. 우리 영화 그 설국열차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빙하기를 맞은 인류가 계속 지하에만 있다가 알고 봤더니 다시 빙하가 좀 끝나고 예, 날씨가 좀 풀리기도 해서 날이 그 인류가 다시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모두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일부 이제 모두는 아니죠. 아무튼 일부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맞아들이는 도전을 다시 하게 된다는 식으로 약간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뭐야 갑자기 끝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수상했던 작품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놀랍도록 싱크가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쇼킹했던 다시 재발견이 됐어. 그렇죠. 근데 여기 약간 로봇 세븐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 해독제와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로봇 세븐에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예, 이제 백신을 두고 싸우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층도 나눠져 있고 계급 사회나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뭐 영향을 받고 좀 배치망킹 했다거나. 서로 이야기들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로봇의 별은 쓴 작가님하고는 다르고 로봇의 별은 저번에 우리 푸른사자 완인이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별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 나눈 이 싱크라는 이 소설은 자, 이 감상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에디부터. 네. 저는요 이런 SF 소설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 보통 이런 거야 나오지 않는 동물과 교감이라는 게 약간 흥미로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동물하고 교감하는 거 상당히 좀 다른 SF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 내용을 그래서 그 아바타하고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동물에 교감하는 게 정말 창의적으로 창의적이었고 네 정말 좀 신박한 우리나라 SF 소설치고는 또 청소년 문학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했고 예, 좋았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주는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하는 법이다. 이런 부분의 문장이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얘기 나눠본 책은 싱커였고요. 아무래도 우리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위주로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3회였습니다. 우리가 또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